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9월 전세가율, 그다음 전세 보증금 사고 현황, 그리고 경매 낙찰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 매수 또는 뭐 아파트 임차 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9월 전세가율을 보면은 우선 전세가율 정의가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율 비율을 얘기합니다. 분석 대상은 전국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며, 그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은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을 산정합니다. 이건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파트 가격이나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사고라는 것은 이제 그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이제 돌려받지 못한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보증사고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죠. 두 번째는 전세 계약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못한 경우가 이렇게 보증 사고로 봅니다. 그러면은 한국 부동산에서 얘기한 2022년 9월 달 보면은 전국 전세가율은 아파트들이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면 75.2, 그다음에 수도권은 80, 70.4, 지방은 78.5고 서울은 63.2입니다. 그다음에 보증사고 현황은 보면은 총 전국에서 523건이 일어났는데 한 1000억 정도 발생해가지고 사고율은 2.9%입니다. 이 사고율이 앞으로 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은 3.2%입니다. 그러면은 경매 낙찰 통계를 보겠습니다. 경매 건수라는 거는 이제 입찰된 매각된 물건의 건수이고, 그다음에 낙찰률은 경매 건수에서 얼마나 낙찰됐나, 이게 이제 낙찰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기일 입찰인 경우에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등기가 촉탁이 돼 가지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되고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당을 하라는 이제 요구 종기 날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어떤 현황 조사, 감정 평가, 매각 명세서를 작성되는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합니다. 매각 준비를 하면은 이제 거기 방문해 가지고 임차인은 누구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주택 그 상태 같은 거, 그게 이제 매각 명세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매각 및 결정 기일이 공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매각 그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된 경우에는 새 매각이 되고 저감이 됩니다. 저감이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다운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매각이 이제 그 낙찰이 됐는데, 만약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자격자가 만약에 이제 그 낙찰된 경우에는 불허가 결정이 되면은 불허가 시에도 새 매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금이 납부가 안 돼가지고 소유권이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미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재매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저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인도명령으로 명도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거는 이그 배당 요구 종기를 반드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불행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꼭 보고 꼭 배당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국에 이제 그 경매 건수는 약만건 정도 됐고, 그중에서 그냥 낙찰이
3,500건 정도 돼가지고 낙찰률은 한3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저감이 돼가지고 80% 정도 이렇게 낙찰가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혹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세를 들려고 임차한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람마다 다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뭐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대출 가능여부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 단지 이제 아파트 내에 한정돼 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이제 9가지로 봤는데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면 A, 70점 이상이면 B, 60점 이상이면 C, 50점 이하면 D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이고 또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매수하려는 사람 아니면 이제 그 임차하려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걸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만 집만 볼게 아니고 그 주변 같은 걸 봐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 요건입니다. 역세권이면 좋겠죠. 도보로 10분 내에 뭐 5분, 10분 정도 오면 될것 같고, 실제로 한번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차장에서 메인 도로까지 얼마나 도달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차가 막히면은 상당히 이제 출퇴근할 때 어렵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근처에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뭐 중고학교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학세권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수가 크면은 아무래도 관리비도 더 저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몇 세대인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 뭐 1,000세대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나름대로 자기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권인데 숲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지에 이제 조경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산책은 할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조경 관리는 잘 되는지, 청소는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전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나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썩거나 아니면 죽은 나무는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화단에 어떤 잡초라든지 제거 같은 거,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는 추천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입주민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준공 연수를 봐가지고 이제 신축인지 아닌지 이거를 꼭뭐 건축물 관리 대장 같은 걸 띄워봐가지고 언제 사용 검사를 받았는지 몇년 됐는지 이걸 한번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꼭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됐는지 이렇게 봐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에 어떤 근린공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없다고 그러면은 근처에 녹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는 몇 차선인지, 차량은 얼마나 막히는지, 그 다음에 메인 도로까지 얼마나 인접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대충 봐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 같은 거, 학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할인점 또는 뭐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식당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도로 같은 거, 뭐 차는 얼마 정도 막히는지, 그 다음에 뭐 청결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아파트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전화를 한번 해보고 관리사한테 전화를 해보고 아니면 입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아홉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파트 가격 또는 뭐 전세 가격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그 가격 동향을 한번 10년, 과거 10년 정도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였고 그다음에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해당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또는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미래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물량이 과도한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한지 이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그건 이제 인구 수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니 그 인구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연한뭐1% 미만이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정도 미만의 그 물량이 만약에 50만 가구다. 그럼 1%면 5천 가구지 않습니까? 뭐 5천 가구 정도가 이렇게 매년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큰 물량
부담은 없지 않나, 이렇게. 만약에 이제 5천 가구가 아니고 만약에 뭐만 가구, 2만 가구 이렇게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물량이 과도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봤을 때 한1% 이내에 전체 인구의 그 해당 지구 인구의 한1% 정도 이렇게 이내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연 입주 물량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그 유럽 같은 데서 이제 그 에너지 때문에 큰 문제인데,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에 사실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안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에너지의 어떤 사용량 그 표시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부동산에서 9월 이제 그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증사고라든지 아니면 전세가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이제 구하는 경우에 어떤 이제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꼭 절대적인 아닌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